걱정이고 뭐 우리 팀은 뭐 행운도 많이 따라줬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뭐 그렇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아쉬웠던 부분은 뭐 그렇다고 해서 성적이 더 좋았을라고는 장담할 수 없지만은 우리가 서지키고 끝나고 이 아시안컵 준비하는 기간이 너무 짧았습니다. 그래서 충분한 회복도 하지 못한 상태에서 왔던 게 가장 조금 아쉬움이 있고 뭐 우승은 제 조국인 대한민국이 했으면 좋겠습니다. 우리가 인도네시아 이 등은 뭐 연령대가 뭐 23세 이하 되었고 여기는 또 성인 국가 대표입니다. 또 뭐 그 부분을 갖고 우리가 어떤 그 잣대를 대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일본은 뭐 선수 구성사로 봐도 충분히 우승 후보에 들어갈 수 있는 좋은 팀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뭐 우리가 일본을까지의 동동한 경쟁까지에는 뭐 여러 가지 선수들의 노력도 필요하지만 또 전체적인 우리 베트남 자체에서 어떤 축구의 시스템이 더 조금 더 환경적으로나 그런 부분이 조금 더 갖춰져야만이 조금 더 경쟁력이 있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. 저는 뭐 작년 한 해를 뒤돌아봐도 제가 뭐 베트남에서 어떤 그 정도의 결과를 얻을 것이라고는 저도 생각지 못했습니다. 뭐 그런 부분이 정말로 작년 한 해는 기적 같은 한 해였고 또 이번 대회를 통해서도 우리가 어느 정도 이제 할 수 있다는 어떤 이런 자신감은 저와 우리 선수들이 얻었지 않나는 생각이고 꼭 굳이 이번 대회에서 꼭 소득이 있냐고의 질문을 하신다면은 정말로 저희 베트남 팀은 정말로 아시아권의 그런 톱 레벨에 있는 팀하고 경기하는 것 자체가 조금 쉽지는 않습니다. 뭐 그런 이번에 와서 이란, 이라크, 그다음에 뭐 요르단 또 일본 이런 팀하고 경기하기가 쉽지가 않기 때문에 A매치에서 이런 경기를 통해서 우리 선수들이 어떻게 경기를 해야 되는지 또 이런 부분 뭐 경험적인 측면에서는 많은 도움이 됐으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